왜 바보같이 날 못 잊고 그러고 있니 왜 아직까지 난 내게 좋은 사람인 거니 우리 헤어진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너 지난 추억에 살고 있니 안녕하세요. 싱싱한국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윤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찬입니다. 와, 바이올린 소리로 듣는 케이팝 정말 좋은데요? 그런데 크리스티안 씨, 바이올린을 언제부터 배웠어요? 8살 때부터요. 그러니까 22년 전에 처음 바이올린을 시작했어요. 아,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말할 때 쓰는 한국어 표현을 배울 거예요. 크리스티안 씨, 우리가 싱싱 한국어를 몇 분 전에 시작했어요? 5분 전에요. 이럴 때 한국에서는 싱싱 한국어를 시작한 지 5분 됐어요. 시작한 지 5분 됐어요. 네. 그리고 저는 8년 전에 아나운서가 됐어요. 그럼 아나운서가 된 지 8년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나운서가 된 지 8년 됐어요. 네. 크리스티안 씨, 22년 전에 바이올린을 처음 시작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안 씨는 바이올린을 시작한... 아, 잠깐만요. 저는 바이올린을 시작한 지 22년 됐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한 달 전에 만났으면 만난 지 한 달 됐어요. 만난 지 한 달 됐어요. 100일 전에 만났으면? 만난 지 100일 됐어요. 크리스티안 씨는 언제부터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아, 저는 한국어를 배운 지 6달 됐어요. 네. 자, 이번에는 드라마 연애세포 2를 같이 볼 거예요. 여기에 예보미를 사랑하는 남자 윤환이가 나오는데 짝사랑이에요. 아, 짝사랑?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슬퍼요. 네. 어떤 짝사랑인지 함께 볼까요? 오늘이 500일째 되는 날인데 내가 짝사랑한지. 크리스티안 씨, 드라마에서 윤환이가 예보미한테 뭘 한지 500일째라고 했어요? 짝사랑한지?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시간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이 500일째 되는 날인데 내가 짝사랑한지. 아, 남자가 오늘이 500일 되는 날이라고 먼저 말하고 내가 짝사랑한지라고 했어요. 잘하네요. 오늘은 윤환이가 예보미를 짝사랑한 지 500일이 되는 날이에요. 와, 500일 동안 짝사랑을? 정말 가슴 아파요. 네,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난 것을 말할 때 한국말로 오래됐다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맛있는 녀석들을 볼까요? 아, 이 프로그램. 누나, 밥 먹은 지 얼마나 됐어요? 두 시간쯤 됐는데, 왜요? 저는 맛있는 녀석들 보면 배가 고파요. 아, 배고파요. 저도 그래요. 이 네 사람 정말 음식을 맛있게 먹잖아요. 자, 여기에 나오는 네 사람이 부대찌개를 얼마나 빨리 먹을까요? 끝날 때쯤에 김준현 씨가 말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면을 빨리 먹어야 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맞지? 부대찌개는 속도가 생명이야. 늦으면 빨리 걷어내.
빨리 면 빨리 걷어내자. 빨리 걷어내 면을. 빨리. 떡살은 빨리 걷어내야 돼. 떡은 괜찮아 아직. 아니야. 그래? 아니 또 애들부터 살려. 다 구해내. 거의 다 먹었는데 이거. 나 시작한 지 5분 됐어. 슬레이트 치. 진짜 잘 먹네요. 먹기 시작한 지 5분 됐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대박. 네, 맞아요. 5분밖에 안 걸렸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이 지났을 때는 한국말로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글쎄요. 안 오래됐다? 오래 안 됐다? 아니요. 그럴 때는 얼마 안 됐다 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면 우리 언니는 15년 전에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오래됐어요. 제 친구는 지난달에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표현하는 한국어를 배웠어요. 같이 정리해 볼까요? 크리스티안 씨는 6달 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운 지 6달 됐어요. 한국어를 배운 지 6달 됐어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오래됐어요 라고 말해요. 좋아한 지 오래됐어요. 좋아한 지 오래됐어요. 반대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으면 얼마 안 됐어요 라고 말해요.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처럼요.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이번 수업의 마지막 노래는 비스트가 부르는 이젠 아니야예요.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 바보같이 날 못 잊고 그러고 있니 왜 아직까지 난 내게 좋은 사람인 거니 헤어진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너 지난 추억에 살고 있니 좋은 사람 곁에 많잖아 새로운 사람 시작해도 괜찮아